자, 오늘 그래서 주제들 뭐 다양한 것들 준비를 했는데요. 그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오늘도 점심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매일 뭐 이런 그 클립되는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들 갖고 라이브 때 못 보신 분들 그리고 긴 영상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주제에 맞는 부분들 해서 그 클립 영상들 조금씩 보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거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항상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분양, 청약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분양, 청약 시장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좀 싸게 하고 싶은 그리고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욕구는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그 집 중에서도 첫 집이라고 한다라면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청약 시장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들 청약이 좀 뭐 부담스럽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청약들 받으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사전 청약에 대한 그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전 청약 받았던 곳들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 분양 사업장들이 계속 그 취소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분들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취소분들이 나온다는 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 일정 부분 물량들이 있는데 그 물량들이 취소가 됐다. 그러니까 수요세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국면에서 수요세는 커지고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 점점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주택가격,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사전 청약 실시된 그 사업장들 표를 보면은 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민간의 그 사전 청약 실시를 하고 나서 사업이 취소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단지 보면은 인천 가정 2지구에 B2 블럭이 되겠죠. 우미린이라는 단지인데 이때 사전 청약을 2022년 3월 29일 날 했어요. 근데 지금 총 가구가 308가구 중에 278가구를 사전 청약을 했었죠. 근데 이게 해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파주 운정에 있는 주상복합용지 3블록하고 4블록 여기도 2022년 6월 10일 날 사전 청약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계약이 해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밀양에 있는 부북지구의 제1풍경채 S-1블록도 지금 사전 청약 가구 수가 320가구인데 여기도 취소되는 그런 단지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요즘에 화성에 있는 집값 특히 화성 안에서도 동탄에 있는 집값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경기 남부권에 있는 주요 뭐 사업지 그리고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는 주상복합 용지 여기도 지금 사전 청약 108가구가 지금 뭐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들이 줄어든 거 근데 여기에 인천, 파주, 뭐 밀양, 화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서울하고 집값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전 청약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은 서울의 주택가격이 너무 높고 수요세가 많다 보니까 이 수요세를 분산하기 위한 역할도 일정 부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분산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수요 분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취소가 됐다라는 거는 서울하고 또 일부 그 인접한 수도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도권들에 있는 집값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이 전세값에는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 이런 신호를 준다라는 거예요. 사전 청약이 계속 취소가 되고 이런 취소되는 물량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공급 물량 특히나 입주 물량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에 공급이 더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로 인해서 청약 시장에 지금 최근에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상승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토부에서는 5월 본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뭐 이런 그 부작용들이 크잖아요. 사실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해외에서 보면은 선분양해서 아파트를 판다라는 것들도 약간 뭐 독특하게 보시는 시각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분향, 선분향을 하는 게 이제 청약이잖아요. 그 청약보다 앞선 청약이라는 거는 정말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들 때문에 5월에 본청약이 지정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많다 보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것을 이제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폐지되는 과정 안에서 사전 청약 그 물량들이 취소가 되는 이유가 역시나 그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커요.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급등,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공급 물량을 더 줄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내년부터는 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입주 물량이 절벽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비아파트 시장에 지금 기피 현상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요 분산을 하는 이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 안에서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수요도 이제 물건으로 좀 하는 거죠.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상품별로 이런 수요 분산 역할을 했고 또 전셋값도 상승하는 것을 조금 분산 효과를 가져왔었었는데 지금 이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기피 현상이 크다 보니까 기존 정부 대비했을 때 지금의 금리 특히나 뭐 기준금리는 월등히 높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청약 시장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도 이 비아파트 시장에 이런 기피 현상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국토부에서는 서울 입주 물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10년 평균 대비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다. 특히나 올해 그 전국에 있는 뭐 주택 준공 물량 같은 경우는 뭐그 16%가 증가를 했고 또 착공도 31.4%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단순 수치만 보면은 증가를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물량에 대한 공급 물량 대비했을 때 수요에 대한 그 양이 더 커지게 된다라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전 청약에 대한 폐지, 그다음에 뭐 주택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대대적인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방향도 이런 방향 때문에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번 시간인가요? 저하고 이야기했던 시간 중에 뭐 국토부 장관께서 지금 추세적인 흐름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벌써 이미 그 추세 안에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상승 국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들도 이런 공급 물량이나 기타 뭐 여러 시장에서 주택가격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겁니다. 특히나 사전 청약에 대한 그 지연들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조금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일정 수준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중복 청약을 할수 있다라는 그 방향성도 제시는 했는데 그럼 뭐 방향성 자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뭐 지연되는 기간 안에 뭐 내가 자녀를 출산을 한다든지 본인의 작은 계획들을 마련들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를 믿고 기다리셨던 분들 그리고 불과 뭐 1, 2년 전만 해도 저점 매수를 할수 있었던 기회도 놓쳤기 때문에 그런 상실감들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는 어떤 뭐 중복 청약에 대해서 뭐 9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데 뭐 이미 뭐 이렇게 취소가 된 그런 사업지 안에서 단순히 시간적인 부분 우리가 이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뭐 투자 시장이나 이런 뭐 경제 활동 안에서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잃어버린 그 시간에 대한 그 비용, 그럼 뭐 어떻게 청구를 할 거냐? 예. 단순히 중복 청약에 대해서 뭐그 피해 구제, 뭐 이게 단순히 답이 될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이제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신혼부부라든지 소득 기준 넘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들도 있죠. 뭐 물론 국토부에서도 공급자라든지 정부의 그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최대한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뭐 이런 단순히 보상이 어떤 중복 청약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가능한가라는 것이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부족 문제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서 지금 과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순위로 경쟁률이 높아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역시나 서울이 되겠죠. 그리고 과정 안에서도 청약의 경쟁률만 올라간 게 아니라 서울시 안에서는 또 거래량들도 회복 국면을 이미 벗어난 그런 상황이 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일어나서 주택가격이 오른다라고 평가들은 있긴 하지만, 거래량들은 오름내림 안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되는 건 좋습니다. 일정 부분 세수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래 시장 안에서도 다양한 이런 부동산 관련 산업 생태계들도 존재를 하는데, 거래가 활발한다라는 것은 주택 가격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는 볼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 거래 안에서 때로는 너무 과한 주택 가격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든지 본인의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들만 잘 하신다면은 이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시장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매수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매수에 대한 시점, 그리고 매수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 도시화경제 채널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직접 대면을 통해 가지고 해결점을 좀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으니까 전화들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상담 신청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본인만의 판단으로 자칫 실패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한 5, 60대들 보시면은 만나서 얘기들 하다 보면 투자에 대한 실패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 보면은 내집 마련에 대한 실패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끌이라는 영끌족들 한때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어떤 세대층이었잖아요. 그런 세대들도 많았으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에 지인들이나 전문가들 잘 활용하시고, 좀더 그래도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금 더 방향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제가 돼도 좋고요. 도시아경제로 연락 주시면은 해당 분야하고 좀 연관된 그런 분들하고 연결을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